따라. 제가 있는 곳은 프랑스고요. 프랑스에서는 제가 산이 상품이 가격이 안 적혀 있네. 400유로예요. 399유로. 399유로인데 학생을 받아서 375유로입니다.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51만 원? 거금을 쓰긴 했는데 일단은 만족하게 봐야죠.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직 같아서 매직 키보드라고들 하시던데 일단 왔으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데? 제가 들고 있는 건 아이패드 프로 4세대거든요? 아이프로 4세대인데, 보시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여기에 키보드가 왔습니다. 저는 보통 글을 쓸때 스페인어 자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페인어 자판으로 구매를 했어요. 보이시죠? 애니. 그래서 한번 제가 아이패드를 한번 끼워 볼게요. 오! 엄청 딱 달라붙어요. 엄청 딱 달라붙고. 잠시만요. 오, 괜찮은데요? 너무 괜찮은데? 오, 진짜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작업하기 괜찮은 각도예요. 처음엔 너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각도라서 좀 놀랍네요. 그리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백라이트가 들어온 상태거든요?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모습이 그냥 맥북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인데, 그거랑 좀 모양은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조금 진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이 조금 아쉬운 게 얘가 좀 작은 거? 근데 그렇게 손이 막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안녕. 좀더 옆으로 가서 왜냐면 이게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이 쫀득쫀득하다고 했는데, 오타가 많이 나죠?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맥북이랑 똑같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북의 그런 느낌도 좋아하는데, 맥북 같이 조금 더 찰랑찰랑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원래 클릭하면 잘안 되거든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단어를 클릭해 버려요. 근데 제가 이 트랙패드를 활용해서 하면 이렇게 바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크기도 바꿀 수 있고,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물론 이것도 할수 있긴 한데,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맥북이랑 똑같진 않아요. 맥북이랑 똑같지 않아서, 맥북의 느낌을 그대로 생각하시고 산다면,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쓰기 나쁘지 않고, 괜찮고, 그리고 백라이트도 너무 예쁘고, 라인도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어우! 근데 진짜, 제거 12.9인치거든요? 진짜 무거워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가 23그 뭐냐 이게 레이트거든요. 근데 이 무게랑 이 사진 이 무게랑 이 무게가 둘다 그냥 무거워요. 그냥 둘 다. 얘가 당연히 맥북 프로가 이게 15인치인데 맥북 프로가 좀더 무겁긴 하겠지만 얘도 만만치 않아요. 진짜 무거워. 거의 노트북이에요, 그냥. 깔끔해서 괜찮은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해보셨겠지만 한 손으로 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게 한 손으로 열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한 손으로 열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그럼 뒤집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돌려야 되는 거 한데 결국 두손 써야 돼요. 결국은 두손 써야 되긴 하는데 이게 기본으로 기본이고요. 이렇게 기본이고 살짝 꺾을 수 있고 이렇게 만약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엄청 만족스럽고 한번 떼볼게요. 쉽게 뗄수 있어요. 붙는 것도 쉽게 붙고 떼는 것도 쉽게 떼고 마지막으로 한번 급하게 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손목에 진짜 무리가 많이 가요.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창을 하나 띄어서 단어를 여기서 찾고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 찾고 뜻을 적고 싶은데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쓰면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필기감 자체는 얘가 이 매직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찰랑찰랑한 거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좀더 무거운 느낌 든다고 해야 되나? 이게 가위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이런 찰랑찰랑하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뭐 영상 같은 거볼때이 메뉴에 있는 이런 기능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노래 들 때나 노래 끌 때, 뭐 노래 옮길 때, 뭐 소리 끄고 줄일 때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능을 여기서 쓸 수가 없죠. 왜냐? 없으니까. 여기 없습니다. 기능이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고 기억하셔야 될게 가격이죠. 가격치고는 좀 아쉽지 않나.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거의 맥북 땀쳐야 진짜 무거워요. 이거 제거 12.9인치거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셨겠지만 열기가 힘들 환손 열기가 불가능합니다. 환손 열기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꺾임이 심한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 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편하진 않아요. 딱 적당하게 꺾여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내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불편한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맞닥뜨린다. 만약 숫자 같은 거쓸때 만약에 손가락이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트랙패드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하진 않아요. 좀 불편하진 않은데 손가락 크신 분들이나 만약에 기존의 트랙패드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크기예요. 정말 정말 작아요. 손가락 세 손가락 이렇게 세 손가락. 그래서 이게 단점이고 그 외에는 단점은 따로 없어요. 하지만 제일 큰 단점은 가격이겠죠. 가격이 단점이고 그리고 이제 장점을 얘기해 보면 일단은 너무 잘딱 달라붙어요. 딱 달라붙죠? 그 다음에 트랙패드가 평소 저는 맥북을 쓰는 유저로서 이 트랙패드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옮기는 거 이렇게 옮기고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마음에 드는데 왜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 예뻐서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좋은 초이스를 하시길 바랍니다.